양수경은 1990년대에 많은 히트곡을 내며 상당한 인기를 얻은 대한민국의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그뿐만 아니라 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여러 어려움과 악재로 가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양수경은 소속사 대표와 결혼하였으며 이후 아버지의 별세로 가요계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큰 충격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그녀는 헛소문과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며 그녀의 자식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수경은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어 해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활동은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음악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길 바라는 것은 많은 팬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양수경은 1990년대에 많은 히트곡을 내고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와 그대는 바라볼 수 없는 그대 등의 노래가 대표적인 히트곡으로 기억됩니다. 이 노래들은 국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녀의 인기를 높였습니다. 또한 양수경은 해외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NHK 아시아 5대 스타상과 ABU 가요제 인기, 가수상 등 해외에서의 수상 경력을 가지며 1994년 동유럽 가요제 백야 축제 대상까지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한 가수로 기억됩니다. 또한 양수경의 결혼과 관련된 사건은 당시 한국의 연예계와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변두섭 회장과 결혼한 소식은 예상치 못한 충격과 놀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당시 최고 연예기획사 대표와 여가수의 결혼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양수경의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남편, 연예계의 큰 주목을 받게 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양수경의 결혼은 그녀의 생애에서 큰 전환점 중 하나였으며 이후의 경력과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결혼 후 가족을 중시하며 평범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병으로 인한 가족 상황도 그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며 가정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가끔씩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것은 그녀의 예술적 열정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수경의 러시아 총리 푸틴과의 인연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연이 남편인 변두섭 회장의 사업 확장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양수경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녀의 다양한 활동과 사업적 업적은 그녀가 음악 이외의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음을 시사합니다. 양수경은 그녀의 음악적 업적과 더불어 개인적인 생애의 다양한 경험과 선택들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수경과 그녀의 남편 변두섭 대표의 이야기는 정말로 복잡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변두섭 대표의 유전 사업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량을 확인하여 주식의 상한가로 대박 수익을 올리는 성과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런 세상을 떠나는 양수경과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양수경의 남편 변두섭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 때 그의 정확한 사인과 상황은 여러 번의 발표와 정정을 통해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었다고 밝혔다는 것은 양수경의 남편이 무척 힘들었을 것이며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양수경이 남편의 발인을 치르고 나서 예당 컴퍼니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가수 매니지먼트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노력은 양수경의 뮤직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수경과 그녀의 가족이 겪은 어려움과 각종 상황은 그녀의 삶에서 큰 변곡점이었을
것이며 그 이후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찾아나가는 것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양수경의 이야기는 그녀가 겪은 어려움과 힘들었던 시기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펼쳐낸 강인한 의지와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남편의 부고 당시 주식 판매와 회사 경영 참여를 부인하고 댓글 악플에 대처하는 그녀의 태도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특히 양수경이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미국으로 도망가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악플과 혐오적인 메시지에 시달리며 견뎌야 했던 어려움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결심한 모습입니다. 양수경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폐수공포증을 앓았다고 공개한 것은 그녀가 겪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로써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경의 아이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격려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가족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수경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양수경의 컴백 이야기는 그녀가 가수로서의 열정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년 만에 컴백하고 아름다움과 음악적 재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대에서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를 부를 때 한 관객과 눈이 마주친 순간에 감정이 전달되어 울컥한 모습은 음악이 어떻게 감정과 소통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양수경의 음악은 그녀의 감성과 감정을 담아낸 것으로 그녀의 명곡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양수경이 컴백을 위해 성악가를 찾아가고 체중을 다이어트하여 무대에 나섰다는 노력은 그녀의 전적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전념을 보여줍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음악 활동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은 그녀가 무엇보다도 음악과 무대에서의 활약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양수경의 컴백 이후의 활동은 그녀가 음악과 무대에서의 열망을 다시 살리고 팬들에게 더 많은 음악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녀의 음악적 활약을 응원하며 더 많은 멋진 무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수경의 이야기는 그녀가 겪은 어려움과 열정을 강조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그녀의 인내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신인 때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음악을 사랑하며 노력하는 모습은 그녀의 가수로서의 열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수경이 은퇴한 이유에 대해 어릴 적부터 가수로서 꾸준히 꿈을 키웠지만 어느 순간 그 꿈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쉬고 싶었다고 고백한 것은 음악과 가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의 히트곡이 지금의 그녀를 지탱해주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녀의 음악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팬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수경의 친동생인 양미경의 사망과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겪은 공황장애는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큰 상실을 겪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을 입양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힘들지만 견뎌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수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과 사랑, 음악의 힘과 의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로 그녀의 미래를 응원하며 더 많은 행복을 찾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양수경의 어려움을 겪은 과정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듣는 것은 그녀의 인내와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양수경이 조카들을 입양하여 키운 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잘 나타내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양수경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생활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가수로서의 화려한 전성기와 함께 인생에 역경과 어려움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편의 회사 문제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수경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영원하게 사라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수경의 남편이 회사 문제와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녀와 가족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들로 가득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끈질긴 의지와 사랑을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